연속 구간입니다. 11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나입니다. 지금 차에서 계속 삑삑대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는데, 항상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계기판을 보거든요. 110도예요. 이게 계속 그 차에 보면 왜 온도계 모양 있죠? 그 온도계 모양이 빨간색이 점등되면서 삑삑삑 하고 있어요. 역시 삑가는 콘텐츠의 보보였어요. 사자마자 바로 콘텐츠가 이렇게 빵 터지다니, 마음이 아프면서 기쁘면서 슬퍼요. 지금 목적지까지 7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바퀴를 세우는 것보다는 목적지까지는 일단 흥분하지 않고 살살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엔진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생각나는 거는 서머스탯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 보충인데요. 전차주가 서머스탯은 지난주에 갈았대요. 차를 팔려고 지난주에 경정비를 싹 하면서 갈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삑삑 장난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냥 냉각수 보충이 아닐까. 냉각수 보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냉각수 가서요. 냉각수통 같은 경우에 사실 얘 엔진룸은 제대로 보진 않는데 보통 냉각수통은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도 대충은 냉각수가 부족하다 아니다가 보일 거예요. 그 FL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냉각수가 시커먼지 아닌지 봐도 되고, 일단 급한 대로 수돗물을 조금 부어서 급한 불을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바람은 제발 그냥 냉각수 보충이어라. 제발 오늘 날씨가 36도까지 더웠으니까 제발. 다 먹었어요. 배불러. 위장이 여기 있나봐. 배가 부르면 뭔가 여기도 같이 부르는 느낌이에요. 살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빨리 차 보지 뭐 하냐고요? 식어야죠. 식어야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식혀놓고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으면 정비소로 바로 가면 좋은데, 일단 정비소는 다 문을 닫은 시간이고, 그냥 냉각수 보충 문제면 제가 보충해도 되니까 그냥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매우 레트로 감성이네요. 작대기. 네, 이렇게 해서 작대기 하나 걸쳐 놓고요. 요거네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식은 다음에 여시길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색깔은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오래된 건 시커멓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보충을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행인 게 전차주님께서 얘가 원래 먹었던 부동액을 트렁크에 남겨놓으셨대요. 제가 수돗물을 부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브랜드의 부동액을 갖다 섞으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봐서 차라리 이러느니 수돗물로 일단 응급처치하고 아예 냉각수를 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그 카센터 가면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합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빼고 가느냐 아니면 전체 막 석션까지 해서 세척해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차주가 트렁크에 남겨놓은 원래 얘가 먹던 부동액만 좀 보충을 하고요. 일단 달려볼게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주분 땡큐. 은근히 뭘 많이 놔뒀더라고요, 차주분이 차 안에. 이건 다른 영상에서 차주분의 유산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부동액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 플래시를 통해서 지금 비춰보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액이 막 시커멓거나 하진 않아요. 색상도 그냥 정상이고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있죠.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부동액 보충도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 아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엔진오일 100도, 냉각수 90도, 우리 연 요 정도로 배우지 않아요?
근데 206cc 카페를 좀 뒤져봤더니 206cc는 100도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주행 중에 보니까 110도가 넘어가던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냉각수 보충이었으면 되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냉각수가 멀쩡해. 그러면 엔진오일이 없나? 근데 이 차가 엔진오일이요 만 키로마다 경고가 뜨게 세팅이 돼 있대요. 그리고 시동을 걸 때마다 이게 뜨는데 3500km가 남아있다고 뜨거든요. 아 뭐지?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건 몇 개 없으니까 그나마 할 줄 아는 잔재주라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엔진오일 한번 찍어봅시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저는 이 차가 원래 컨텐츠 보물일 거라고는 알고 샀어요. 야 너 진짜 엄청난 보물이구나. 망했다. 아씨 망했다. 정말 천천히 항상 천천히 진지하게. 자 한번 닦고. 아우 야씨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자 넣어보자. 근데 색깔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상 괜찮은데? 천천히 훅 키면 안 돼. 나 흰 브라우스야. 오잉?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는 잔재주는 다 부렸습니다. 정말 카센터로 가야겠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산지 이틀 만에. 여러분 다음날이 됐습니다. 선풍기를 달고 에어컨을 끄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후 차량들은 에어컨을 세게 돌리면 얘가 열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설치하자. 근데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삑삑삑삑 거리잖아요. 네 계속 수음 경고가 뜨고요. 좀 전에는 주행하다가 계기판에 스탑이라는 엄청난 글자까지 떴어요. 주행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며칠 좀 타보고 출고기를 찍으려고 아직 출고기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출고기도 찍기 전에 센터 입고기를 먼저 찍지 않을까. 역대급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신호 대기에는 잠깐 100으로 떨어지는 듯 했지만 다시 네 110으로 올라가네요.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요. 입고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요. 오늘 튜닝 쿠팡 찍으러 왔는데 정비 일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아싸 잘됐다. 저기 가서 삐까 좀 봐줘요. 아 빨리 와 하지 마. 아 뭐 이런 거 시간이 없다고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삐까? 왜 그런 거야? 아 여러분 여기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튜닝 쿠팡 찍으러 왔는데 튜닝 쿠팡 주인공분이 또 정비 쪽에서 일하신대요. 빨리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원래 푸조라는 차 자체가 고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안 돼!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센터 가서 올려봐서 알 수 있지만 보니까 배틀이랑 이런 거를 최근에 갈은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그러고 냉각수도 갈아셨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엄청 전체적으로 손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쪽이라 예민한 부분이라. 그럼 지금 집에 주행해서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속은 하지 마십시오. 아 그냥 살살 가라는 거죠? 네네. 아 삐까야 좀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알죠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좋습니다. 오늘 튜닝 쿠팡 주인공이 정비를 할 줄이야. 아싸.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좀 전에 자동차 관련 단톡방에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온도가 올라갈 땐 오히려 에어컨을 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컨덴서에 팬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오히려 돌려주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노후차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누군가는 에어컨을 키려고 하고 그래서 끄고도 달려보고 켜고도 달려봤지만 여전히 온도는 떨어질 줄 모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얘가 왜 이러는 건지. 저 차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클락션 어디 있어? 클락션 없어. 그냥 말로 해. 빵빵. 애가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 당황했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열심히 한번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살려주세요. 블라디타. 진짜 솔직히 이 모자 진짜 쓰기 싫어요. 진짜 갖다 버려버리고 싶은데 자꾸 이 모자를 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성능공업사라고 그 푸조의 성지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실제로 푸조 207을 계속 고쳐가면서 타시면서 뭔가 좀 노하우가 많다고 전차주님한테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제가 견인을 띄워서 왔는데 와 진짜 그거 알아요? 산지 3일 만에 견인 띄워갈 때 그 마음? 아무튼 차 지금 시운전 해보신다고 끌고 나가셨거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블러디 타임! 와 진짜 모자 갖다 버려버리고 싶다. 아이고 출고기를 찍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이건 저희가 온도 센서를 갈 때 물이 좀 빠져서 아. 다시 물을 좀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얘는 뭐가 문제였어요? 냉각수온 센서라고 네.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교환한 거거든요. 안쪽에 있어요. 아 어디요? 이쪽 안쪽으로 네. 뜯어서 이 안에 센서를 교환한 거거든요. 아 왜 이상이 있었나요? 계속 삐삐거리고 막 스탄 막 이런 거 뜨더라고요. 좀 고질병이긴 해요 이 차가. 아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더 이상은? 물건이 그 고질병이 우리 물건이 좀 하자인 것 같아서 네. 정품을 꼈거든요. 아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수리비는 얼마나? 수리비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와 허무해. 자 여러분 일단 차를 맡겼는데요 여기서 시운전을 해보시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센서가 커넥팅이 불량이라서 수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경고 뜨고 난리를 치는 거라서 네 그 부분만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얘가 팔기 전에 차주분이 여기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런 거라서 그냥 수리비도 따로 안 받으시고 바로 제대로 교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기도 찍기 전에 수리기를 먼저 찍은 야 삐까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지. 너 버텨야 돼. 삐까 데리고 오래오래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무료로 정비해 주신 성능공업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팁 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견인거리 60km로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용인에서 이곳 까지 견인하는데 44,000원 들었어요. 60km까지는 제가 보험료로 무료여가지고 그것만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뿅.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여러분 여기는요.